자, 함께 만드는 안전한 세상 시간입니다. 바다에 빠지는 사고는 더운 여름철 못지않게 추운 겨울철에도 많습니다. 하지만 추운 날씨로 인해 수온이 크게 떨어지는 겨울바다에 빠지는 사고가 여름철보다 훨씬 위험하다고 하는데요. 인천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김은민 경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결돼 있죠. 김은민 경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천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에 근무하는 김은민 경장입니다. 무더운 8월에 출연했었는데 어느덧 추운 겨울이 되었네요. 아, 8월에 출연하셨었군요. 네. 맞다. 네, 출연하셨었고 기억이 납니다. 자, 요즘 날씨가 너무 추워졌죠. 똑같이 바다에 빠지더라도 여름철보다 겨울철이 더 위험하다는 게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바다에서 조난자에게 닥치는 가장 큰 위험은 익사보다 바닷물에 의한 저체온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대규모 해상 인명사고로 잘 알려진 그 1912년 여객선 타이타닉 호 침몰사고 때에도 약 1시간 50분 후에 구조선이 도착했지만 안타깝게도 바다에 빠진 1489명 중에는 한 사람의 생존자도 없었습니다. 저체온 때문에. 여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네, 뭐 제가 얘기하면 답변 좀 해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체온증, 네. 많이 들어본 용어긴 한데 이걸 네.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보통 사람이 정상 체온인 36.5도에서 35도 이하로 떨어진 상태가 되면 저체온이라고 합니다. 네. 이 상태에 이르는 동안 불쾌감, 피로감, 근육 운동의 부조화, 감각 마비, 언어 장애, 방향 감각 상실 및 의식 혼란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 상태에서 신체 온도가 31도 이하로 내려가면 의식을 잃게 되고 28도까지 내려가면 사망에 이르게 되어 매우 위험합니다. 네. 보통 겨울철 해수 온도가 4도에서 10도 수준인 경우 3시간 이내 저체온증으로 사망한다고 하는데 특히 차가운 바닷물에서는 실제 육상보다 체온을 20배 가까이 더 빠르게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그러겠죠. 자, 네. 그러면은 네. 이 저체온증에 대한 응급조치 같은 게 있죠? 응급조치. 네. 그것도 좀 네. 방법 좀 말씀해 주세요. 우선 의식이 없는 저체온자가 구명조끼를 입고 있는 경우에 구조대에 의해 구조가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매우 위험합니다. 수영을 잘하신다고 해서 불필요한 움직임을 하면 체온 저하를 가속시키니까 구명 장비에 접근하는 것 외에 최대한 움직임을 줄이시고 팔짱을 끼면서 몸을 웅크리고 머리는 물 밖으로 세워 체온 손실을 줄인 채 구조를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또한 구조된 익수자가 격하게 떨고 있더라도 정상적인 이성을 갖고 있다면 젖은 옷을 모두 벗겨내고 마른 옷이나 담요 같은 거를 덮어주는 것만으로도 좋은 효과를 나타냅니다. 예. 네, 따뜻하고 달콤한 음료나 정상적인 실내 온도인 22도를 넘지 않은 따뜻한 곳에서 휴식하도록 하는 것도 좋습니다. 추가로 신속하게 긴급전화 119에 신고하시는 것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맞네요. 네. 이 저체온증 응급조치 방법, 이거 저 우리 청취자분들도 꼭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겨울이다 보니까 그 선박에서도 전열기 사용이 늘었죠? 네, 맞습니다. 네. 특히 우리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시는 전기장판 같은 것 등 전열기의 경우에 가정과 마찬가지로 사용법이 매우 간단하고 이용도 용이하니까 그런 장점 때문에 선박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기장판으로 인한 화재가 전체 난방기구로 인한 화재 건수 중 약 3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전기장판을 보관하거나 사용할 때 접게 되다 보면은 그 내장된 전선이 파손되어가지고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관하실 때는 각별하게 말아서 보관하시고 사용하실 땐 반듯하게 펴서 사용해 주시고요. 네. 무거운 물건을 위에 올려놓는다든지 지나치게 오랜 시간 사용하는 것도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물론 뭐 예방이 제일 중요하지만은 이 화재 사고는 초기 진화도 매우 중요하다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데 네. 이 소화기 있잖아요. 소화기. 네. 예, 소화기 사용 방법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시죠. 네. 사실 많이 알고 계실 것 같긴 한데 그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곳곳에 비치되어 있는 소화기를 자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실제로 사용을 해보신 경험은 많이 없으실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눈앞에서 실제 화재가 발생하면 당황하실 수가 있는데 예. 제가 소화기 사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첫째, 주변에 소화기를 찾아서 가져옵니다. 둘째, 바람이 부는 방향을 파악합니다. 바람을 등지고 소화기를 분사해야 합니다. 반대로 바람을 맞으며 소화기를 사용하게 되면 소화액이나 분말이 사용자 쪽으로 오게 되겠죠? 그렇죠. 네. 마지막으로 소화기의 안전핀을 뽑고 호스를 불길로 향한 다음 위아래 손잡이를 힘껏 움켜쥐게 되면 내부에 있던 소화액이나 분말이 분출되어 화재를 진압하게 됩니다. 이게 또 소화기 사용 방법까지 알려주셔서 네, 감사하고요. 자, 끝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좀 또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우선 겨울 바다에서는 두꺼운 옷 한 벌보다는 얇은 옷 여러 겹으로 보온 효과를 최대한 높이시는 게 좋습니다. 예. 또한 부피 때문에 불편하시더라도 구명조끼는 꼭 착용하시는 것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안전한 해양문화 정착에 적극 동참해 주시고 해양경찰은 항상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저 김은민 경장님은 네. 지금 저 해양안전과에 계시잖아요. 네, 맞아요. 예, 대본에 없는 질문 하나만 좀 하고 인사드려도 됩니까? 아, 네, 네. 네, 해양안전과에서 이렇게 급하게 네. 뭐 이렇게 이런 표현 써도 되는지 모르겠네. 급하게 이제 저 경찰분들 손이 모자랄 때, 네. 그럴 때 구조 이렇게 가신 적 있으세요? 구조? 저희 과에서요. 네. 아, 그 저희 과에서도 나가기도 하고 아. 이제 저희 과 직원들 중에도 파출소에서 근무한 경험 있는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추가로 이제 긴급한 상황이 생기거나 다수 인명 사고가 생기면은 동원되고 있습니다. 그럼 좀 많이 또 이렇게 구조하셨고. 아직 제가 이제 3년 차여가지고 경험이 많진 않지만, 네. 3년이면, 예, 풍어를. 아무튼 뭐, 예, 네. 열심히도 해주시고 계시니까 네. 해양 안전이 여기 들어가 있길래, 그래서 네. 이제 한번 궁금해가지고, 예, 한번 네. 여쭤봤고요. 뭐, 다들 또 네. 이제 고생하시고 계시니까, 네. 예, 아무튼 뭐, 계속 좀, 올해도 수고하시고 하셨겠지만, 내년에도, 우리 시민들,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계속 좀, 좀 고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또 내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자, 바다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인천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김은민 경장과 함께 했습니다.